서울 40개 업장 주류 거래 나한테 맡긴대. 그렇게만 되면 응? 회사에서도 당분간 실적으로 뭐라고 안 할 거고. 수열 역할을 맡은 이재원입니다. 유현은 역할을 맡은 최성원입니다. 고상무 역을 맡은 배우 윤세웅입니다. 다음 달에 오픈하는 잠실 2호점 주류 유통 그 제하고 약속하셨어요? 아, 저희 소주 맥주 단가 업계 최저가로 보시고요. 신형에 따라 주류 대출 최대한 끌어들일 거고 대형 냉장고도 최고 사양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스며 있는 작품이라서. 하윤이 많이 먹어. 네, 아빠. 잘 먹는다. 아이 먹어. 종종 외식도 하고 그러자 우리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거래 끊겠다잖아. 아니 실적도 없는데 거래까지 끊어지면 회사에서 내가 뭐가 되냐. 연훈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주류 영업회사에서 영업사원 일을 하고 있는 캐릭터고, 수열이, 정근이와 함께 20년지기 고등학교 동창 막역한 친구고요.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과 고민을 안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난달 그 연훈이 실적 두 개가 그 네가 넘겨준 거라며? 야 너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그거 오지랖이라고. 영어 아무나 하냐? 넉살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그런 애가 영업, 그것도 제일 빡센 그 주류 영업. 이제까지 네 사비 꼬라박고 있었던 거야? 미치겠다 진짜. 단가 낮춰서 거래 두고 사비 털어서 막고. 친구라고 감싸지 마라. 떨궈져 너무 떨궈져야 맞는 거야. 오빠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되게 가슴 아픈데, 그 가슴 아픈 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 관전 포인트를 굳이 생각 안 하고 보셔도 아주 집중력 있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기승전결 역시 너무 탄탄해서 처음 읽었을 때부터 굉장히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네, 혼자 상상하던 그 수많은 신들이 좀 더 디테일이 강해져서 즐거운 리딩이었습니다. 놈들이 뭐라 하든 간에 이 기세를 잡아야 하는 게다. 할아버지 말이 맞았다. 인생은 기세다. 정돌이 역할을 맡은 김시우입니다. 성민아 역을 맡은 안세빈입니다. 한길 역을 맡은 배우 김원혜입니다. 진영 역할을 맡은 민지아입니다. 애들이 모르는데요? 잊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어. 이런 것도 이상하잖아요. 10살 정돌이는 자신에게 생긴 새로운 고민을 야무지고 당차게 헤쳐나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수민이 아빠 배우가? 진짜? 정재훈이 같구나. 한번 찾아봐. 곧 유명해질 거랬어. 이들도 나중에 사인 받아달라고 쪼르게 낼걸? 아니 조연한 게 뭔 일이야? 너희 아빠차 시동 안 걸려? 시동 엄마 잘 물리구만. 제가 맡은 송민아라는 친구는 말도 잘하고 용기가 강해요. 친구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때로는 미나라는 친구가 부러울 때도 있어요. 이건 여자만큼 흠떠야 돼. 그러니까는 놈들이 뭐라 하든 간에 이 기세를 잡아야 하는 게다. 우리 할머니와 엄마와 내 손님 세 명의 약간 갈등과 혼돈 속에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마음 좀 넉넉한 할아버지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한테만 몰래 말합니다. 뭐 내 들어주는 것밖에 뭐 하지만은 그래도 속은 좀 시원하지. 둘이는 그냥 모두한테 사랑받는 아이로 그렇게 키우고 싶었어. 진영은 이혼한 한부모이자 둘이를 누구보다 구김살 없이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고군분투하는 지혜로운 워킹맘이자 엄마 앞에서는 한없이 철없는 딸인 그런 인물입니다. 빨리빨리 엄마 늦었어. 아저씨 저희 가요. 아 엄마. 아주 작은 갈등 그리고 그걸 또 지혜롭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작은 소동이 어느 가정에나 존재하는 그런 갈등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재미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작품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열정이 어쩌고 그렇게 꼬시더니 언니들이 나 골랐잖아! 자, 고강동한테 마지막 1승 반드시 선물을 준다! 왜? 야! 야!
오연 역을 맡은 배우 이연입니다. 무언이 역할을 맡은 차선우라고 합니다. 이수천 역을 맡은 김영아. 서인자 역할을 맡은 김민경입니다. 네, 한가연 역을 맡은 신소율. 희지 역을 맡은 조연진. 안녕하세요. 같이 뛰고 싶잖아 너. 앞길 창창할 때 발목 망가져서 그 고생을 해놓고 또 이런 데서 이렇게 그냥 막 뛰고 싶어? 너 또 다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보냐 임마. 도연이는 발목 부상으로 국가대표를 그만두게 되고 그럼에도 살아내려고 하는 와중에 따뜻한 어른들을 만나서 스스로를 되찾아가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잘하면 일부 리그까지 올라갈 수 있어. 희선녀 FS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체력! 왜 왔어? 네가 여기 있으니까 너 있는 대로 내가 온 거야. 도연이와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다니는 친구이고 지금까지 도연이를 짝사랑하고 마지막까지 도연이의 마음에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야 도연아, 너 정도면 우리 학교 최대에서 모셔가. 도연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따뜻한 어른입니다. 네 번째 막내 언니고 사차원이고 비둘기 엄마고 역할이 많아. 한가연 역을 맡은 신소율이고요. 우리 12선녀 중에 칼각을 맡고 있고요. 뭔가 말은 좀 독특하지만 도연이를 사랑하고 언니들을 굉장히 의지하는 그런 가연 역을 맡았습니다. 서행자 역할을 맡게 된 김민경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다 퍼줄 수 있는 아주 따뜻한 서행자 역할입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원래 한참을 모르는 것 같아요. 고자시장에 우리 부단 사무실 있으니까 생각해서 불러와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도연이, 사랑하는 도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따뜻한 열정. 이 분위기가 뭔가 막 뜨겁고 뭐 막 엑사이팅하고 그렇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서운한 따뜻함 안에서 열정이 있는 것 같은, 저희 구호도 열정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한 응원들 속에서 어떻게 자기 알을 깨고 나오는지 지켜봐 주시면 재밌고 뭉클한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재수없게 얽혔다고 생각해?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이 생겼고? 아니야, 너도 분명 같은 교실에 있었어. 니들은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 사람이 죽었어. 강은 역을 맡은 김현수입니다. 은호 역할을 맡게 된 이민재라고 합니다. 박민주 역을 연기하게 된 강나온입니다. 띠연 역을 맡은 고성민입니다. 아, 오늘 민주 생일인 거 강은이 너 알았어? 어? 아니? 그래서 말인데 강은아, 나 민주 가방 좀. 어? 못 들었어? 갖다 달라고. 제가 연기하는 강은이라는 캐릭터는요, 굉장히 불안하고 연약한 인물인데요. 학교라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물로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걔 입장에선 충분히. 충분히 뭐? 넌 꼭 재밌는 데서 끊더라?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아, 진짜 어이없네. 가해자와 피해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의 인물들에게도 집중을 하는 작품인 것 같아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너라고 선생이나 했겠냐? 애들 노는데 비위는 맞춰야겠고 뭐 그러자니까 일말의 양심 같은 게 꿈틀대? 은호라는 인물은 학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이성적인 친구예요. 야, 강민주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뭘 했어? 걔가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냐고. 어느 날인가 익명의 메시지를 받게 되고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자신이 하는 선택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어른으로서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야, 이동 수업이라고. 어? 저기 교무실 갔다가 이상 연락 받았어. 이전에 희연이라는 캐릭터와는 친한 친구 사이였다가 그때 당시에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친구를 도와주면서 그 타깃이 본인이 된 친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 친구들이나 과학을 일삼는 친구들을 방관하는 친구들을 미워한다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방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 친구들의 감정을 다 받아내는 그런 친구입니다. 민주야, 내가 덜 무섭구나. 그러니까 그때 걔를 왜 도왔어? 네가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 자리가 네 자리가 된 거잖아. 그래, 이거지. 넌 날 두려워만 해야 돼. 그러니까 민주야, 감히 나한테 앙심 같은 걸 품지 마.
드라마를 보시면서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과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드라마 스페셜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공방사수 꼭꼭 부탁드려요. 꼭이야. KBS 드라마 스페셜 2024 많이 사랑해 주세요.